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이창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한 논문은 그룹핑 관점으로 본 폴리리듬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폴리리듬이 적용된 음악을 정신적 또는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음표로 된 악보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핑 관점의 패턴 구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 구조가 음악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연구 및 분석합니다. 연구 목적은 난이도가 있는 리듬을 음악에 적용하거나 또는 제작하거나 연주를 하고자 하는 뮤지션들에게 폴리리듬의 구조적 형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은 폴리리듬을 그룹핑 관점에서 네 가지의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 제시하고 이 구조가 음악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일단은 리듬의 구조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진동이죠. 물리적으로 진동인데 이 리듬의 진동 소리가 청각기관에 전달이 되면 이 청각기관에서는 전기화학적 정보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청각체계의 신경중계로 이동을 하게 되고 뇌에 전달되게 합니다. 자, 이때 뇌에서는 이제 인식과 지각의 작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턴 구조를 찾으려고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뇌는 리듬을 인식과 지각을 할때 구조적 관점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관계를 결정하고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에 저장할 때 시간적 비율 구조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시키는 것도 구조이고 인식, 지각, 프로세스하는 것도 구조로 하죠. 그래서 이 논문은 폴리리듬의 해석과 분석, 그리고 적용과 제시까지 이 뇌가 가장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 구조적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폴리리듬의 구조 형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걸 보면 4분의 3박자의 폴리리듬 구조 형태예요. 자, 그러면 4박짜리 폴리리듬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서로 다른 박자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는 4박의 박자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네 박이 세 번이 반복됩니다. 자, 밑에는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박자가 가죠. 그래서 세 박짜리의 마디가 네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구조, 리듬이 동시에 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것도 보면, 자, 폴리리듬의 예입니다. 자, 네 박짜리, 리듬이, 다섯 마디로 갑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한 번,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로 가죠. 자, 그 밑에 그림을 보면 다섯 박짜리, 자, 네 박과 서로 다른 리듬의 구조인 다섯 박짜리가 네 마디가 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한마디, 1, 2, 3, 4, 5 두마디, 1, 2, 3, 4, 5 세마디, 1, 2, 3, 4, 5 이렇게 네 마디가 가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20박이 돼서 둘이 동일하죠. 하지만 리듬의 구조는 서로 다르게
가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3박자리가 다섯 번 다섯 마디가 가죠. 자, 그 밑에 거는 5박자리가 세 마디로 되고 있죠. 그래서 자, 3, 5, 15 그래서 15박이고 밑에는 5, 3, 15에서 똑같이 이루어져 있지만 박의 패턴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그룹핑, 폴리리듬의 구조 형태를 볼 텐데요. 하나의 음이 그룹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에서 카운트가 1, 2, 에나 이거 16분음표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에나, 2, 에나, 3, 에나, 4, 에나까지 또 1, 2, 에나, 2, 에나가 되어 있죠. 보면은 밑에 한 박의 폴리리듬이 원과 원의 아, 그 다음에 투의 n, 쓰리의 이로 갑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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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래서 3박의 패턴이 두번 갑니다. 그러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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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해서 총 6박이 되겠죠. 여기는 4분의 4박 카운트예요. 그러니까 4분의 4박. 그러니까 4박이 하나의 그룹핑으로 이루어져서 음악이 가고 있지만 보면은 4분의 3박이 그룹핑돼서 패턴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4분의 4와 4분의 3이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폴리리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폴리리듬이 4분의 4, 4와 4분의 3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 4분의 3박의 폴리의 구조가 음이 하나만 그룹핑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Earth, Wind & Fire의 그 Getaway라는 앨범에 보면은 요런 식의 그 구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다 따 으따 따다 으따 따다 그래서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다 으따 으다 따다 으따 으다 3박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음이 그룹핑으로 이루어진 폴리리듬의 형태를 보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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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자, 박수를 치면은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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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이 두 개가 연결돼서 마찬가지로 3박, 3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4분의 4와 4분의 3박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빌 위더스의 I Know Sunshine에서 보면은 자, 요게 바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1은 시고요. 2부터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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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다따다따다 요런 식으로 응용이 되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개의 음이 그룹핑으로 이루어진 폴리리듬의 구조 형태인데요. 보면 이것도 역시 1, 2, 3, 1, 2, 3 그래서 세 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4분의 4박이죠. 그래서 이것도 폴리리듬인데요. 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음이 그룹핑되어 있어서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그룹핑이 이렇게 3/3, 자, 또 하나의 그룹핑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4박 카운트에서 1, 2, 3, 1, 2, 3 이렇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은 레드 제플린의 앨범이죠. 보면은 따다다 으따다다 따다다 으따다다 따다다 으따다다. 그래서 드럼이랑 모든 악기들은 4분의 4박으로 가지만 기타의 강력한 리프가 4분의 3박으로 가는 폴리리듬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네 개의 음이 그룹핑으로 이루어진 폴리리듬의 구조 형태인데요. 자, 보면 역시 4분의 3으로 가고 있죠. 카운트는 4분의 4이고, 그래서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렇게 4분의 3이야. 하나의 패턴이 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2, 3, 4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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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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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게러웨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브라스가 강력하게 이거를 리듬 구조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따다다다로 시작하진 않고 첫 박을 비우고 그 다음부터 밀어서 요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1, 2, 3, 4 원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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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4분의 4와 4분의 3박이 융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의 구조를 제시해서 이게 대중음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 적용된 패턴들을 통해서 연주자들이나 프로듀서, 음악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폴리리듬을 본인의 음악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쉽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요 그 패턴들은 사실 대중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패턴이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를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리듬이 가고 있구나라고 보통 인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조의 패턴을 잘 익힌다면 앞으로 음악을 들을 때 그 패턴의 폴리리듬이 나올 때 금방 우리는 인지 지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이런 폴리리듬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그 쉽게 우리가 접근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